네, 안녕하세요. 불역점 조원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롬베 구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쇠 아브릴입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고요. 오버워치 트레이서의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로지 트롬베님의 사비로 터신 거죠? 그렇죠. 제 사비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168달러, 한 18만 원 18만 원? 정도. 네, 18만 원. 네. 안 무거워. 나온다, 안 무거워. 나온다. 뒤집어서 안 나와. 아, 됐다. 조심, 조심, 조심. 아, 오케이. 아, 나왔어요. 아, 나왔어. 두 개가 있는 건가? 층층이 있는 거 아닐까요? 관우 씨는 아, 그렇게 오! 이렇게 열었습니다. 와. 열리나요? 조심, 조심. 그 정도로? 하! 오! 배터리가 들어있네? 왜 들어있을까? 어? 뭐야? 의문의 배터리. 배터리가 왜 들어있을까요? 동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스탠드. 그리고 이거는 아직은 정체 불명의 아직은 정체를 알수 없는 콘센트들이 종류별 국가별로 이렇게 세개두개 동그란 거뭐 납작한 거 그리고 배터리 왼 이게 팔? 팔이네. 팔이죠. 이게 오른팔 왼팔. 이게 왼팔 건전지하고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도브레이 사이즈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야, 생각보다 진짜 크네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래요? 만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 저기 트럼프 기자님이 점점 숨이 거칠어진 게 느껴져요. 거칠어지고 있어. 뒷면을 표로하지 마요. 한번 봤으면 감사합니다. 네. 좋겠는데, 뒷면은 이게 정체가 뭘까요? 이렇게 열고 배터리를 넣어볼까요? 사실 저도 피규어는 처음이에요. 진짜요?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요? 네. 신뢰성이 네, 떨어진다. 이런 피규어는 처음입니다. 이런. 네, 넨드로이드는 몇개 갖고 있긴 한데. 꽂고, 잠깐만요. 지지대 밑에다가 먼저 바로 꽂고요. 꽂으면은, 꽂고, 아, 여기 아이고. 버튼이 있네요. 오! 여기가 불이 들어와요. 주황색이. 끝이야? 끝인 것 같은데. 끝인가?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트레이서가 어디 나오냐, 이 트레이서가 누구냐 제일 궁금해할 텐데 트레이서가 어떤 앤가요? 트레이서는 오버워치에서 나오는 트레이서 중에 하나고요. 시간을 조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오버워치 세계관에서 신형 전투기 실험을 하다가 사고에 휘말려서 몸이 현실에 있지를 못하게 돼요. 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현실에 못하게 됐는데 고릴라죠, 고릴라. 고릴라인데 좀 똑똑한 고릴라가 전 박사님 고릴라 윈스턴. 윈스턴이 시간 가속기라는 여기 지금 가슴에 보시면은 달려 있는 이 건데 뒤에 있는 이펙트도 관련이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요거랑 앞에 있는 요거 가슴. 요게 시간 가속기라는 건데 달게 됨으로써 현실에 이제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영국 여자입니다. 영국 여자. 영국 여자예요? 네, 영국 여자라는 게 중요하죠. 요리는 아마 못할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거 피규어 보면서 아 나도 한번 사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게 작년 2014년이죠, 그러니까 2014년 블리즈컨 때 한정판으로 나왔던 거고요. 이제 더 이상 구매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하나 더 살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만 샀고요. 지금 트레서가 지금 서 있는 거 보면은 약간 불안정적이잖아요. 한쪽으로 지금 그렇죠. 치우쳐져 있는데, 넘어질 것 같죠. 예, 이 뒤에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펙트가 이거 되게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이런 스태츄 그러면은 계통의 피규어들이 문제가 예. 이제 이런 자세를 좀 특이하게 잡는 애들은 예. 좀 이게 장기적으로 쓰면 좀 모양이 흐트러질 위험이 있긴 한데, 좀 깊죠. 일단 깊게 잡아서 좀 그걸 그래서 방지하는 것 같아요. 잘 잡히고 이것도 뽑아보니까 얘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우 씨 이제 이게 거의 반년 만에 온 거지 않습니까? 12월에 그죠? 주문해가지고 반년 만에 왔는데 개인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고요. 솔직히 이 영상 찍기 전까지만 해도 속였구나 반다이 랜다. 반다이한테 얼마나 많이 속았으면 반다이 아니에요, 반다이 아니에요. 속였구나 블리자드라고 드립을 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열어보니까 그 드립이 안 나오네.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만족스럽고. 점수로 매기자면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이 될까요? 100점 만점이면은 80 후반에서 90 초반 정도 줄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꽤 높네요. 아무래도 근데 얼굴이 조금 영상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좀 완성도가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잠깐 팔좀 살짝 움직여 보시겠어요?
이래요 지금. 이게 끼어 배송 중에 부러질까봐 이렇게 따로 배송을 한 건 알겠는데 뭔가 유격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말고도 약간 네. 도색 부분에서도 약간 아쉬운 점이 보이기는 하는 게 네. 그런 엉덩이 같은 좀 네, 괜찮아요. 제가 확대할게요. 네. 보시면 이런 데서 약간 끈 같은 거랑 연결되는 부위의 색깔 같은 마감이 네. 좀 아쉬운 면이 있죠. 네, 아쉬운 원래 여기 같은 데도 보시면 약간 검은색으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한데 네. 거기도 색깔이 약간 주황색으로 좀 번진 느낌이 있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마감이 좀 약간 약간 그렇게 큰 건 아니 치명적인 네. 부분은 없는데 네.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다고. 네, 지금까지 이제 피규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전문가 아닌데? 네, 피규어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피규어를 구입하신 관우 씨. 네. 네. 이 피규어를 이제 TIG 유저분들한테 기증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뭐요? 카메라 꺼줘. 카메라 꺼. 카메라 꺼. 카메라 꺼봐 일단. 아 농담이고. 네. 자 구입하시니까 솔직히 네. 이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 하나 더 살 걸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 네, 하나 더 살 걸. 집에 하나, 네. 회사에 하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서 언박싱 영상의 구독장 조범이었습니다. 트롬베 구관우였습니다. 네, 덩으로 낀 아브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